아, 몰라 숫자. 몰라. 몰라. 오, 한덕재 빠른 슈팅 골. 골이야? 보라 1대1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야, 한번 빨랐네 저건. 때려! 그렇지! 골대 치셨다! 아, 트라우레! 자, 70분 됐냐? 오, 손흥민! 골! 아, 이거 안 돼,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경기에 토트넘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닷컴 골TV의 혁혜고요. 왼쪽에는 골닷컴 코리아의 편집장 알렉스 팀장이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알팀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잘 모르시고 이제 악성 댓글이 많아요. 건달인 줄 알았어요. 잠깐 사람인데. 네, 그래서 오늘 경기가 펼쳐졌던 2019-2020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 토트넘이 2대1로 울버햄튼을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에서 느껴졌던 거는 무린유 감독의 용병술이 좀 통했다. 통했죠. 네, 그렇게 또 점쳐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무린유 감독이 온 이후로 지금 2연승 리그에서만 네. 2연승 후에 맨유한테 지고 다시 또 이제 연승을 위해서 오늘 또 경기에 나섰는데 뭐 크게 뭐 완벽한 경기라고는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린유 감독이 약간 선제골 이후에 뭐 수비로 약간 좀 내리면서 수비를 강화를 했고 뭐 그렇다고 이제 역습을 계속 공격은 안 한 건 아니고 계속 역습으로 골 찬스를 노렸던 것이 뭐 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모우라 선수를 중용하면서 모우라 선수가 무린유 감독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해줬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선발도 나왔고 뭐 지난 경기에 또 뭐 경기에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몸이 굉장히 가벼운 모습을 보였고 뭐 그러면서 전반 이제 8분 만에 선제골 굉장히 이제 뭐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뭐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1대0 선제골을 넣은 모우라 선수였습니다. 아 정말 모우라 선수의 골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쨌든 뭐 네. 오른발 왼발 드리블 치다가 다시 오른발에 바로 또 반박자 더 빠른 퉁퉁퉁 그죠. 그런 느낌. 양팀에서 이제 모우라 선수가 토트넘에 있었다면은 이제 울버햄튼에서는 와 트라우레 선수. 아담 트라우레 뭐 대단했습니다. 만 23살 선수인데 일단 위치가 와 하드웨어가 너무 좋았어요. 178에 72kg 아니에요. 네이버 프로필에는 178cm에 72kg이라고 나오지만 트라우레 선수가 정말 그 하드웨어는 대단했습니다. 약간 뭐 한 92kg 정도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활짝 웃고 있는 선수인데 저렇게 보면 뭐 상체가 그렇게 막 이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정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하고 좀 이때 이렇게 쫙 이쪽으로 주면은 네. 이쪽으로 주면 약간 좀 허벅지 허벅지가 네. 더 나와야 돼 니가. 제가 아예 프레임에서 이게 이쪽으로 아예 빠질까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구나. 아예 빠져야 그냥 저 허벅지가 와 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트라우레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그 위협 막 네. 이런 것들 대단했죠. 뭐 다만 이제 뭐 정말 진정한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뭐 왼쪽으로 돌파했을 때 왼발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조금 더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뭐 경험 부족한 모습들 보여줬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장기는 오른발로 뭐 동점골을 터뜨리기도 대단했습니다. 또 비가 오는 그라운드 조건에서 중거리 슛을 기록을 했고요. 하여튼 경기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울버햄튼인데 공격 기회를 좀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뭐 울버햄튼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향하는 그런 패스들 높낮이도 약간 부정확했고 뭐 강도 속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을 보이면서 뭐 한 골 그 수많은 공격 찬스 중에서도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또 지우고 좋다 뭐 히메네 선수가 여러 차례 공간을 많이 창출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견고함이 좀 부족했고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단 토트넘이 수비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뭐 울버햄튼의 말씀하신 듯이 그런 뭐 지우고 좋다라든지 뭐 히메네스 오른쪽에 트라우레 이런 선수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뭐 무치니의 패스를 받아가면서 공간 창출을 시도를 많이 했지만 그 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가 그쵸,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판까지 계속 1대1 균형을 맞추다가 이제 에릭센 선수가 투입되고 베르통원의 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토트넘이었습니다. 저렇게 일단 트라우레 선수가 열심히 와, 네. 아이, 저 하드웨어 보세요. 저 장면에서 어깨가 약간 좀 빠진 듯한 그런 이제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요 장면 이후에 후반 추가 시간 1분이었죠. 그렇죠. 네, 91분에 그때 보면 또 다음 네, 베르통원 선수의 골로 대단했습니다. 에릭센이 들어가자마자 에릭센의 88분쯤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에릭센이 들어가자마자 프리킥 한번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 바로 연결됐던 코너킥에서 에릭센의 또 날카로운 킥 이후에
베르통원이 사실 맨마킹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마크 찬스에서 약간 뭐 거리가 있었지만 또 베르통원이 자신의 장기인 헤딩을 바로 이어가면서 뭐 골대 골 구석을 노리는 이렇게 네, 헤딩 슈팅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무리뉴 감독이 잘 지키고 있다가 그 세트피스 찬스가 나자마자 바로 에릭센 투입을 했고 그 에릭센 투입이 딱 정말 감독의 용병세를 맞아 떨어지는 경기지 않았나. 네, 에릭센 투입이 사실 조금 예상보다는 늦긴 했어요. 88분이었죠. 네, 한 뭐 75분 정도에 투입이 됐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한 88분 이제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이제 투입이 되면서 물론 그 투입 되자마자 찬스가 또 프리킥 찬스 또 세트피스 찬스가 나왔고 운 좋게도 네, 예, 그거를 잘 또 자신의 또 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어쨌든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한 가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많이 노출됐던 토트넘의 수비 불안. 예, 어쨌든 뭐 상대의 빠른 선수들에 대한 대응이 약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물론 이제 그 공간을 잘 막으면서 실점을 1점으로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뭐 상대 공격을 무실점으로 또 막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뭐 지난 경기 번리전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뭐 틀어 막았지만 이번에 또 약간 수비 불안을 노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토트넘이 귀중했던 승점 3점을 챙겨가면서 이제 울버햄튼 간의 그 중위권 싸움에서 또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던 오늘 경기지 않나 싶어요. 네 일단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울버햄튼이 7위였고 토트넘이 8위였는데 뭐 토트넘이 이제 울버햄튼 원정 가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뭐 더 높은 순위로 뭐 일단 뭐 다른 경기를 좀 봐야겠지만 이번 라운드에 또 기분 좋게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계속해서 토트넘 경기를 여러분께 또 전달을 해드리면서 또 다음 주 경기는 좀 박빙입니다. 다음 주는 첼시예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네.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조금 이제 늦긴 한데 네. 새벽 1시 반이긴 한데 어쨌든 첼시도 뭐 이번 라운드 본머스한테 패배를 하면서 네. 약간 또 이제 좀 흐름이 끊긴 상태고 예, 어쨌든 뭐 갈 길 바쁘죠. 첼시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또 무리뉴 더비지 않습니까? 무리뉴 더비죠. 아, 또 무리뉴 더비기도 하고 또 1시 반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오전 반차 직장인들에게는 다음 주 23일 월요일날 오전 반차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그 경기 때도 또 찾아뵙고 또 네, 예, 이번 시즌 토트넘 게임은 한번 좀 쭉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골닷컴이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경기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이번 시즌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또 골닷컴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는 골닷컴 편집장 알팀이었고요. 저는 골닷컴 골TV의 캐스터 혁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만이다. 야, 꿀TV 구독자 5만 이벤트. 꿀TV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 인.